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 청소년과 진료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늦은 밤 소아 환자가 고열이 나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의료인이 24시간 전화로 소아 진료를 상담하는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원격 의료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주식와이프님께서는 관련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단기적인 걸로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단발적 이슈로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긴 하거든요. 혹시 우리 앵커님, 그 비대면 진료 앱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이영재 전문가님 왠지 써보셨을 것 같아요. 저게 좀 고장이 많이 나 있긴 한데 아직은 안 써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여기서 지금 비대면 진료 앱을 써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쌤도 이제 작년이었을 겁니다.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엄청 많이 늘고 있을 때 주쌤도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쌤은 편의점에서 약을 사다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먹다가 자가 치료를 하는데 이게 목 감기가 잘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 앱 소개를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야, 이 비대면 진료 앱 통해서 의사 선생님께 이 증상 얘기하고 약 처방 그것도 저는 이제 무료로 배송까지 이제 받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물론 약 처방에 대한 비용은 지불했지만 배송을 제가 무료로 해서 약까지 조달을 받아서 제 몸에 맞는 그런 증상대로 저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앱이어서 이쪽 이제 비대면 진료 쪽이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이 돼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회 쪽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지금 의사 10명 중에 7명은 이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의료 쇼핑 그리고 약물 오남용, 불법 행위 등을 이제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OECD 지금 38개 회원국 중에서 5개 국가를 지금 제외하고 비대면 진료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부터 원격 의료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관련된 논의가 20년 정도 진행이 되어 왔지만 사실 쉽지 않았었고 그나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소아 청소년과 살리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좀 살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정부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럼 이 비대면 이제 의료가 다시 또 산업화로 또 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기대감이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소아 청소년과 의료진들도 그 수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소아 진료 지금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이게 병원 데려가는 게 예약도 지금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코로나 재유행과 함께 감기랑 독감 이런 것들이 또 원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부모들 입장에서도 지금 맞벌이 그런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게 그것도 이제 낮 시간 동안 데려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오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비대면 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비대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이제 업종 섹터거든요. 그동안 이제 모멘텀 없이 한 번에 이제 확진자 수가 또 늘고 그럴 때마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멘텀을 잃고 있다가 순환매 장세에서 이런 이제 이슈까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슈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좀 단발적으로 그냥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반대의 목소리랑 부딪히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슈만 좀 체크하시면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는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비대면 의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도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슈가 단발성으로 그칠까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의료 이제 이런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이슈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테마가 있었거든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한 10년은 안 된 것 같고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의료계에서는 뭐 오남용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주머니 싸움일 수도 돈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다가 특히 소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수가도 안 맞고 실제로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데보다 아이들은 울고 이러니까 실제 진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아과들이 지금 문을 닫는 상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아과 관련된 원격 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정말로 이제 조금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조금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추세를 좀 보는 정도고 단발성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정도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통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요, 장초에 의료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을 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대부분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단기적인 상승에 그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식와이프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대응적인 측면에서 그냥 빠르게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정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인성정보 역시도 대표적인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학병원, 인공지능 업체들과 협력해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국책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슈로 인해서 2020년도 상승세 한번 나왔었고요. 2021년도도 역시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다가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면 이제 의료를 좀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호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단발적인 상승에 그쳤다는 것은 아직까지 힘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인성정보도 오늘 상승세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정도의 조금 더 센 그런 재료들이 붙어줘야지만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네, 단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도 흐름을 봐드리자면요. 비트컴퓨터 역시도 주봉상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역시나 하락 추세선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맞고 있는 종목들은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하락 추세로 저항받고 떨어지는 그런 기술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비트컴퓨터 역시도 뭐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고 비대면 의료 종목도 오늘 올라갈 때 움직임이 나왔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손바뀜이 좀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소프트센이라는 종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소프트센은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잠깐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는데 최근에 AI 종목들 강세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AI 쪽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들어와준 모습을 최근에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을 런칭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 IBM 쪽과 또 협업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로 엮였었는데
있는데요. 오늘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비대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대면 종목들 움직일 때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의료 제약 바이오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유통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을 해봤었던 건 뭐냐면은 지금 테마 손바뀜도 있었고 오늘 구간에서 앞전 구간의 매물도 소화를 했었고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였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 쪽으로 다시 또 손바뀜 이런 식으로 AI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좀 찰실어나고 나오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종목들의 이런 손바뀜에 오히려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AI 종목들 지금 최근에 고점으로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어느 쪽으로 붙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쌤까지 이렇게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